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꿈이 맘는 20대 소년들의 슴슴한 청량함으로 돌아와 또 한 번의 커리어 하이를 경신한 드리핀의 차비드 준호, 시거루 자부정 동윤, 최강가시 민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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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가장 잘생긴 안녕하세요. 멤버부터 개인사. 안녕하세요. 이거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없고 세 분도 변함이 없네요. 자기 주장이 정말 변함이네요. 네네네. 그래도 한 명씩 할까요? 네. 할까요? 예, 동윤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 동윤입니다. 안녕 여러분, 드리핀 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민서입니다. 안녕. 초고속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올해 또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이제 시상식 이제 곧 하는데 그래가지고 네, 걱정했는데 25년에 바로 뵙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헤어질 때 지난번에 빨리 컴백해 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막 일본도 가고 뭐 LA 가고 막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아, 컴백을 올해는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청량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바라고 바라던.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좀 빨리 초고속 컴백이 좀 힘들고 부담일 수도 있고 좀 설레일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저는 힘들다기보다 예. 계속 이렇게 무대 행사 이렇게 스케줄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엄청 푹 쉰 게 아닌 상태로 그렇죠. 저번 활동의 그런 기억이 좀 몸에 남아 있는 상태로 예. 딱 준비 또 컴백하니까 막상 컴백할 때 전 좀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요. 이번에 네. 1주가 지금 지났는데도 네, 예, 실감 예. 크게 안 났어 가지고 네. 이제 음방이 1주차 끝났는데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민서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거 저번 활동을 준비하고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활동 그쵸? 준비를 해서 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걸 다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네. 했는데 생각보다 다 음악 방송도 그렇고 멤버들 네. 컨디션도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재밌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세 분이 항상 러브게임에는 고정으로 네.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이 세 분은 러브게임즈. 맞아요. 예. 어떻게 형들은 다 잘 있죠? 네. 지금 잘밥 먹고 있던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질투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랬죠. 올 수 없다. 우리가 미리부터 이미 다 판을 깔았다. 네. 그렇지. 네. 왜냐면 언제부터 그 판을 깔았어요 우리가. 털을 굉장히 맞죠. 일찍부터. 예. 더운 때부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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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뭐 하자마자 뭐, 네. 뭐 우리가 그때 팬 미팅 맞아요. 한국 팬 미팅 제가 MC 하면서부터 맞아요.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맞아요. 거의 있으면 이제 2년 돼요. 그때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의미 있었던 게 한국에서의 첫 팬 미팅이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때 네. 좀 의미 맞아요. 있게 맞아요. 했는데 일본에서도 첫 팬 미팅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 거기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회사가 눈치가 너무 없네. 오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영상으로 잘 봤고요. 예, 여러 가지 모습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예, 자 오랜만에 청량으로 돌아온 예, 청량 만화를 뚫고 나온 듯한 우리 드리핀 세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위켄드가 예, 타이틀이고 네. 뭐 수록곡 타임, 플라이 하이까지 전부 영어 제목이라서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드리핀이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영어 제목. 영어 제목. 예전에 영어 사랑받던 제목. 음악은 뭐가 있는지 또 요즘에 사랑받는 영어 제목의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뭐 많잖아요. 네, 요즘에는 맞아, 맞아. 예전에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시작합니다. 데뷔 17주년 기념 일본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카라의 프리티걸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카라가 최근에 데뷔 17주년 기념으로 오사카와 도쿄에서
근데 정말 너무 성황리에 콘서트 잘 끝났어요. 아, 정말 예 아마 한국에서 거기 보러 가신 분들도 많고 일본에 계신 그 팬들이 너무너무 그쵸.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컴백 전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우리 드리핀도 첫 팬미팅을 했잖아요. 네. 어, 드리밍 일본 분들 만났을 때 그 느낌 어땠어요? 여기하고 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네, 맞아요. 예. 저희가 항상 팬분들을 만날 때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이제 팬분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네. 하이터치도 하면서 아, 정말 먼 곳에서 우리 사랑해주는 게 정말 예.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고 매번 또 찾아뵐 때 더 좋은 예.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도 9월 달에 또 팬 콘서트 맞아요. 네, 오, 다 하시네요. 맞아요. 정말 다 해서 감사해요. 아니 그래서 팬콘을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까? 사실은 안 저희가 안 됐어요? 네, 지금 활동하느라 그렇지. 너무 바빴어서. 왜냐면 지금 음악 방송이 너무 중요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일단 그거부터 좀 급한 불부터 끄고. 근데 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뭘 해야 하면 좋을까 약간 혼자서 리스트를 네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떤 느낌으로 풀어가고 싶은지 스포트 좀 해주세요. 저희...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 저는 예. 아무래도 일본인 만큼 예. 일본에서 좀 유행하는 오. 곡들의 오. 무대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좋다.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또 일본어를 또 외워야 되고 맞아요. 왜냐면 뉴진스 하니씨도 굉장히 맞아요. 반응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걸 보고 네. 네,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기대할게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곡을 하느냐 그렇죠. 동일 씨 뭐 어떤 느낌으로 무대를 좀 펼치고 싶어요? 저도 저번에 준호랑 한 예. 유닛 곡이 되게 재밌고 예.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뭐 준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오, 멤버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오, 다른 멤버랑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네. 막 스팟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기대할게요. 예, 네. 우리 민서 씨는 저희도 그 처음 일본에 가서 저희 예. 공연이 끝나고 멤버들이랑 저희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 뭔가 공연을 하고 피드백을 서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다음 공연할 때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공연을 만들자 예. 이게 나왔어가지고 이번 9월에도 그 전 네. 공연을 좀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일본 팬분들한테 또 이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되게 네. 좋지 않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첫 일본 팬 콘서트라서 이게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큰 것 같아서 그쵸, 예, 여러분 망간부 망간부 네, 망간부 네. 망간부 사실 이 프리티걸 이 노래 들을 때 안무 세 분이 잠깐 해줬는데 여러 가지 네. 포인트 안무들 뭐 기억나죠? 네. 예, 생각나잖아요. 네. 이번 안무도 우리 민서 씨가 굉장히 안무 잘 나왔다. 뭐 아, 귀여운 네. 포인트도 많다 이런 그쵸. 얘기 해줬는데 가장 지금 뭐 인상적인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 귀여운 파트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가 그 헤드셋을 딱 지금 끼고 있는 예. 헤드셋을 그냥 끼고 네네. 가방을 메면서 그렇죠. 이렇게 메면서. 스케이트 보드를 맞아. 타면서 하는 예. 안무가 있는데 요즘 챌린지도 되게 많이 찍고 뭔가 네. 되게 따라하기 쉬운 안무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저희 노래는 좀 뭔가 따라하기 어려운 뭔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팬분들이 예. 또 아이돌 분들이 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최애 안무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 많이 보시고 예, 뭐 연예인 외에도 다른 분들도 챌린지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7위 갑니다.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네, K-POP 팬들부터 아이돌까지 맹렬습하게 했던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노래 라이즈의 게러기타가 제목이 영어인 요즘 7위송을 차지했습니다. 라이즈 게러기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커버했던 곡이고 네.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또 확인하시면 예, 보여드리기도 잠깐 했습니다. 아, 지금 네. 우리 동일 씨하고 준서 씨가 네. 예, LA 얘기 좀 해주세요. LA 어땠는지 LA 예, 정말 뭐, 제일 기억에 남는 뭔가 예. 딱 도착했는데 땅이 너무 광활해요. 아, 진짜 크다. 네. 광활하다. 산이 크다. 없어요. 그렇다. 크다. 네. 그리고 날씨 여전히 좋죠? 네. 그때 한국에서 출발할 땐 한국 날씨 엄청 습했거든요. 네. 근데 LA 딱 도착했을 때는 쨍. 이제 오후에 출발했는데 거기도 오후였어요. 네. 근데 이제 햇빛이 좀 뜨거운데 네. 습도는 없어가지고 네. 되게 뭔가 이게 아, 날씨 되게 뜨거우면서 그쵸? 좋다? 맞아요. 이렇게 느꼈어요. 덥긴 덥지만 습하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바람도 좀 불고 상쾌하고 맞아요. 습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좋았던 거 LA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팬분들 저희가 또 K-콘이 끝나고 네. 이제 버스킹을 했었어요. 게릴라 이벤트로.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그리고 그 환호성이 정말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예. 진짜 막 무대를 즐기면서 저희가 하는 뭐 커버 댄스라든지 예. 아니면 저희 노래를 뭔가 팬분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막 춤을 추고 막 리듬을 맞아요.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와 이거 정말 다르구나 예. 그 열풍을 정말 잘 느껴가지고 그, 엄청 재밌게 잘 그 즐기는 바이브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진짜 완전처럼 즐기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일본과 또 아, 우리나라와 맞아요. 좀 다른 바이브죠. 네. 너무 자유롭고 아마 진짜 자유롭더라고요. 날씨가 거기에 뭐, 관람의 느낌이 아니고 예. 진짜 그냥 같이. 모르는 노래여도 예. 즐기고 같이. 그냥 예. 그게 먼저 수액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남다랐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에도 LA에서도 또 영상 또 촬영해 오신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뮤직비디오 공식적으로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있고 또 LA에서 또 이렇게 짧게 짧게 또 촬영한 개인 커트들도 있고 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따로 좀 봐주시면 요즘에 날씨 너무 더운데 맞아요. LA까지 못 가는 분들은 우리 드리핀의 청량한가 그 영상의 또 LA 날씨 네. 그런 네. 바이브를 영상으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좋았었어요. 네. 예. 저도 보는데 그때 그 감정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습하지 않은 그 날씨 예, 이런 청량 느낌 느끼시고 싶은 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 예, 검색해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계속 이어갑니다. 짱짱한 라이브 실력과 퍼포먼스로 잔잔한 케이팝 씬에 쇼크를 안겨줬던 비스트의 쇼크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차지했어요. 비스트 쇼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6위 갑니다. 오~ 명곡이네요. 명곡. 명곡이다. 볼륨을 높이면 더 완벽해질 거예요.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청량함으로 돌아온 청량 맛집 청춘 미슐랭 드리핀의 위켄드가 제목인 영어인 요즘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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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요즘에 청량이 대세예요. 그럼요. 알죠. 지난주에 SF9도 왔었는데 네. 항상 섹시한 거 하다가 어, 요즘에 다 청량 섹시. 네. 그래서 요즘에 음악 방송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다 너무 청량한 컨셉을 맞아요. 다 찰떡같이 소화해 주셔서 예. 동윤 씨가 이 노래 듣자마자 아 우리가 어떻게 무대할지가 상상이 된다. 뭔가 이제 네. 계속 밴드 사운드가 엄청 계속 네. 뒤를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예. 뭔가 좀 뛰는 안무 시안은 안 받았지만 예. 되게 뭔가 이렇게 뛰놀고 네. 그런 구성 위주로 저희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약간 밴드 느낌도 시원하고 네. 뮤직비디오에도 이제 뭐 여러 장소들이 나오면서 네. 예, 뛰는 장면들도 나오고 뭐 그 상상한 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네네. 아니 뮤직비디오 보니까 바다도 나오고 뭐 한옥 집도 나오고 뭐 여러 장소들이 있던데 네. 제일 좀 좋았던 데 어디였어요? 저는 바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논내에서 촬영했던 맞아요. 네. 자전거 타고 네, 네. 저도 막 있고 제가 그런 걸 처음 보거든요. 예. 진짜 완전 푸릇푸릇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던 곳을 제가 거기 촬영을 하니까 예.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그 약간 드라마 촬영장 같은 네, 그런 막 예. 잠자리도 진짜 오랜만에 보고 와, 그때 잠자리 있었어요. 색깔이 되게 쨍해서 예. 아, 여기서 찍은 건 진짜 색 보정 안 해도 되겠다. 맞아, 진짜 아, 그 정도로 그냥 아름다웠어요. 보정한 것처럼 색이 네네. 완전 초록색인 거예요. 아, 그랬군요. 어디 준호 씨는 어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 예. 이렇게 뭐 학교도 이런... 나오고 뭐 막 맞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되게 다른 의미로 인상적인 거. 근데 네. 저희가 버스에서 네.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어딜 가는 듯한 장면을 찍은 게 있는데 사실 창피해서 네. 팬분들한테만 조용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아, 한 명이 찍으면 옆에서 다 기절하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느라고. 예. 자느라고. 예. 그래서 진짜 카메라가 한 30cm 거리에 있는데도 예. 너무 피곤함을 못 이기고 잠들었다가 예. 딱 이래서 이 장면을 찍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서 그때는 기억이 여러분 스케줄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막 LA 가기 맞아요. 전에 너무 힘든 맞아요. 스케줄에 이렇게 진짜. 완성을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윤 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기억나요? 민박
저희가 이렇게 민박집 촬영 네. 같은 건 처음 해봤는데 네. 가서 이제 저희들끼리 수박도 먹고 엄청 뭐 빈대빵을 쏘고 아기자기하게 노는 걸 네. 촬영했을 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한밤중에 폐교 있잖아요. 네. 거기는 실제로 밤에 촬영한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아니요. 거기가 3층에 맞아요. 있는 폐교인데 진짜 거의 새벽 다 되는 네. 시간에 근데 확실히 좀 폐교라 그런지 으스스? 진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으스세요? 네. 네. 일단 운동장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쵸? 잡초가 엄청 우성하고 그런 게 좀 으스스하네요. 네. 맞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거기 산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밤이니까 조명이 없. 저희 그 촬영 조명 아니면 아예 빛이 없어요. 맞아요. 거기 마을에 누가 제일 좀 겁을 많이 냅니까? 그런 무서움 예를 들면 벌레 이런 거 말고 약간 그런 귀신 저랑 민서가 조금 근데 저는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네 그랬어요? 무서워요? 아 저는 제가 많이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괜찮았어요? 별거 없네. 아 근데 네. 단체로 가니까 그렇지 그치? 거기 뭐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네. 네. 근데 거기가 그쵸? 진짜 무서운 게 2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1층에서만 촬영을 해가지고 네. 좀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쟤랑 윤성이랑 2층 올라가 봤어요. 아, 무서워, 무서워. 네, 벌써? 올라가 봤는데 무서워. 2층에 왜 뭐 봤어요? 아니 뭐가 그러니까 좀 소름 돋는 게 네. 말벌 시체들이 바닥에 진짜 많은 거예요. 말벌 시체들이 다 깔렸어요. 네, 그래서 왜 여기 앞에 말벌이 있을까? 왜? 좀 무섭더라고요. 왜 거기 말벌들이 떼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무섭네.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 본인은 괜찮다면서 왜 무서운 얘기를 던지고 가요? 무섭네. 말벌들이 떼죽음을 당했었더라. 예, 이런 거는 뮤직비디오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뮤직비디오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네, 청량한 느낌만 나옵니다.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갑니다. 왜? 라고 외치는 응원법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 인피니티의 Nothing's Over가 제목인 영어인 추억성 5위 차지했습니다.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진짜 오랜만에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인피니트 다른 곡들이 많이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이 곡 진짜 네. 너무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맞아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인피니트 성규 씨가 규기력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이 이제 또 아육대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아육대 영상 뜬 거 제가 많이 네. 봤는데 예, 이번에 아육대 어땠어요? 뭐 조금 얘기해주자면 저랑 준호가 이제 달리기 종목에 네. 나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평타 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실력에 비해 네. 그냥 네. 중간만 딱 하고 중간에서 만족해요. 그럼 됐죠. 맞아요. 부상 없고 어때 반가운도 동료들 좀 봤어요? 평소에 만나기 좀 힘들었던 선배나 뭐 일단 저희 회사 식구들도 네. 많이 네. 봤고 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저는 또 옛날에 같이 서바이벌 네. 방송했던 네. 친구도 만나가지고 네. 나우어데이즈 네. 네. 현빈이라는 네. 친구가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 반가웠어요. 네, 반가웠어요. 네. 저는 가서 느낀 건데 네. 다른 분들 다 서로서로 다 친구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저희만 우리 빼고 다 친구니까 아니 그래. 저분들이 다 어디서 친해지는 거지? 맞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 하면서 또 네, 이렇게 친해진 분들 아니면 있고. 연습생 같이 하거나 맞아요. 그런 게 네. 저희는 한 회사에서만 같이 하다 보니까 외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챌린지를 좀 부탁을 여러 군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네. 예, 영상 보시고 네. 그때 어필 못했던 다른 팀들한테 우리 챌린지 네. 뭐 부탁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저희 챌린지 이번에 진짜 쉬우니까요. 이번 게 쉬워. 네, 전혀 이번 게 진짜 쉬워. 전혀 이렇게 부담감 없으니까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육대에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육대도 예 우리 드리핀의 활약 또 응원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5위 갑니다. 오. 평생 골든이스행 비행기 이륙합니다. 파일럿 의상으로 심쿵하게 만들었던 골든차일드의 펌피럽이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5위 차지했습니다. 골든차일드 우리
드리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이번에 제가 아육대 영상 보니까 우리 장준 씨가 또 의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우리 동윤 씨가 또 가서 맞아요. 인사도 하고. 차원경이 이제 화장실 맞아요. 가는데. 맞아요. 좀 지쳐서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무슨 얘기 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아, 뭐 언제 도착하셨냐 뭐 이렇게 그 MC 하시는 거 힘들지 예. 않으시냐 저희, 그 장준 선배님은 저희 보고 너네도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 예. 서로 격려와 그런 맞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로켓펀치하고도 뭐 사진도 맞아요. 찍고 맞아요. 우리 드리핀하고도 셀카 다 찍고 막 맞아요. 예. 사실 아는 선배가 또 그 현장에 있으면 훨씬 맞아요.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막 예. 막판에 놀리면서 가더라고요. 나 이제 퇴근한다. 맞아요. 재밌더라고. 고생해라. 왜냐면 이제 혼자여서 외롭기도 그쵸. 하지만 네. 퇴근이 빨라요. 그쵸. 맞아요. 예. 장준 씨가 용돈도 주고 많이 챙겨줬잖아요. 그럼요. 장준 선배님한테 감사의 인사 예 사랑한다고 한번 전해주세요. 항상 그 현장에서 딱 이렇게 마주쳤을 때 되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고 맞아. 힘내라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선배님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장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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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장준 씨가 럽게임의 고정 게스트예요.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옵니다. 아마 이 영상 볼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갑니다. 귀여운 어깨춤으로 노노노 외치는 노래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제목인 영어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드레이핀의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호, 동윤, 민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너튜브 검색창에 드레이핀 러브게임 혹은 드레이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청량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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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4위 갑니다. 광야의 매운맛 에스파스타의 썸머송 에스파의 스파이시가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4위 차지했습니다. 자 스파이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민서씨 어떻게 요즘에는 좀 매운 거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아니면 제가 늘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아 언제 느꼈습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 최근에 팔도 비빔면을 먹었는데 네. 아 그것도 맵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그 소스 그래? 다 넣으면 매워요. 네? 안 돼. 다 넣으면 근데, 저도 매운데 그치? 다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 소스 반만 넣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 다 넣으니까 그래서 맵다니까요. 그거를 다 넣으면 계란 반이 들어가야 돼요. 삶은 계란. 안 그럼 매워.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매워. 여기 아무도 편이 없었네. 그럼요. 우리 민서 씨 편이. 홀로 저는 맵자랄. 맵잘 먹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맵자랄 추천 좀 해주고 가세요. 뭐가 제일 최고로 매운 건지 예, 맛있는지. 그, 뭘 드실 것 같은데? 뭐 마라탕? 아니요. 저는 네. 진짜 대박인 걸 예. 찾았는데. 좋아 이거. 예. 그 불땡 볶음면에 예, 예. 그거에다가 타코야키를 같이 먹으면. 그래요. 그거 얘기해줘가지고 네. 그거를 또 만들어 먹는 친구 네. 영상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걸 만들어 먹었더라고. 네. 그렇게 같이 먹으면 타코야키가 약간 달달하면서 맛도 좀 약간 이렇게 슴슴하잖아요. 네. 잡아줘서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 불땡 볶음면을 못 먹겠어요. 저는 절대 못 먹어요. 저도 그거 못 먹어요. 여기 최고야. 저 너무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여기 카리나 씨가 굉장히 대식자입니다. 네. 여기 우리 드리핀 중에는 대식자 누구예요? 아, 준호, 네. 윤성. 저도 잘 먹고 네. 윤성이 형도 잘 먹어요. 먹고. 네. 아, 대식자. 소식자 추천. 소식자 누굽니까? 저요. 민서. 네. 제가 네. 진짜 많이 못 먹는데 네. 윤성이 형을 보면서 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렇죠? 준호보다 윤성이 형이 좀 너무 잘 먹어. 더 많이 먹어. 저는 준호 씨 보면서도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식자가 신기한데 네. 준호 씨가 보기에는 소식자가 좀 신기할 때가 있나요? 우리 민서 씨 저는 먹는 거. 저는 뭐 네. 민서도 그렇고 사실 소연 누나도 네.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예, 예. 보면서
아 진짜 거짓말인가 진짜 아니 어떻게 저는 하루 종일 예. 아 낙이 예. 아, 이거 먹으면 맛있겠고 저거 먹으면 맛있겠고 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그냥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막 예. 어 그러면 먹을 거 생각 안 나? 어, 배불러? 예. 왜 배불러? 막 어떤 게 배불러? 저한테 약간 밥이 퀘스트 같은 거예요 예. 약간 어. 무조건 예. 하루 세 끼를 먹어야지 건강 그냥 어. 건강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세 끼가 힘들어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하루 세 끼 힘들어요 그죠? 예. 저도 하루 세 끼 힘들어요 여섯 끼?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사실은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예. 만약에 지금은 안 먹는데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많이 먹었지 네, 아이돌이 아니었으면 정말 잘 먹었을 그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몸무게도 많이 증량이 네. 됐겠죠 맞아요 예. 제일 맛있는 음식 요즘에 꽂힌 거 아니면 이제 준비하면서 앨범 준비하면서 꽂힌 음식 하나 추천해주고 가요 저는 사실 네. 최근에 좀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장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이돌이 또 이게 장칼국수 뭐 무슨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많이 먹어보지 않았는데 네. 옛날에 먹은 기억이 되게 네. 뭔가 칼국수도 좋아하고 네. 그런데 뭔가 장칼국수 되게 유니크하다 네.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최근에 장칼국수 먹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꽂혀가지고 한 지금 거의 2주 동안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꽂혀 있군요. 완전 장칼국수 맛있죠. 장칼국수 무조건 배달로 먹어야 되겠네요 이제. 근데 지금 못 먹고 네, 나중에 4주 후에 먹으려고요. 네네. 우리 민서 씨는 소식자지만 그래도 나 요건 좀 추천하고 싶다. 저한테 추천 하나 해주세요. 저는 뼈해장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뼈해장국. 아니 이유는 왜? 요즘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여름인데 또 이열치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좀 뜨끈뜨끈한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네. 뼈해장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 앞에 뼈해장국 되게 파는 데가 있는데 알아요. 여기 이 회사 앞에 그 막 그런 밥집 그런 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직장인분들 되게 많아서 예. 그래서 좀 뼈해장국 추천드립니다. 아 여러분 날은 좀 덥지만 그런 네. 것들 먹어주면 에너지 좀 올라오니까. 예. 동윤 씨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음식이 제 국밥을 좋아하는데 여기 다 국밥이야. 다 국밥이야. 예. 부산 팬미팅 하고 나서. 예. 국밥 먹었잖아요. 네.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부산이 원래 밀면하고 국밥이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유명한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진짜 네. 국밥이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국물이 엄청 맑았는데 인정. 그냥 일단 꽉 차 있어요. 네. 그 안에 건더기들도 서울 국밥은 좀 엄청 얇거든요. 고기가. 네. 네. 근데 부산은 혹시 본 고장이라 그런지 두꺼워요? 완전 그냥 보쌈 고기예요. 아, 그 부산에서는 못 먹어봐가지고 한번 부산에 가서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한번 진짜 가서 드셔보시면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밥을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도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네, 배가 너무 엄청 많아가지고. 찼어요. 아, 그럼 민서 씨는 밥 그냥 그대로 나갔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방금 얘기하면서 들었던 게 확실히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약간 요즘 애들 그래, 요즘 애들은 뭐 요아정 얘기하지. 탐호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요아정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야. 아직 요즘에 옛날 사람이다. 예, 요아정을 얘기 안 한 아이돌이 없어요. 다 싹 다 얘기하죠. 그러면 요아정. 요아정. 탕으로 하겠습니다. 탕으로. 요아정. 네, 근데 국밥 좋은 감사드려요. 근데 너 뭐 저희처럼 되는 나이 오겠죠 뭐. 오겠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데. 네. 근데 저 국밥은 너무 확 당기긴 합니다. 그쵸. 네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성 3위 갑니다. 너무 아름다워. 노래가 민트 색깔 그 자체인 샤이니의 뷰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뷰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민호 씨가 네. 발레뼈 아끼려고 네. 차 그냥 안 맡기고 웬만한 거리 다 그냥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 안 돼도 액수가 얼마 안 돼도 아 이건 좀 아깝다 하는 두 분의 돈이 있잖아요. 완전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네. 특별히 있는 게 네. 다른 건 괜찮은데 네. 배달비가 요새 네. 너무 비쌀 때가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이건 좀 아깝다. 가서 먹으면 그렇죠. 아닐 텐데. 그렇죠. 배달비. 네, 뭐 배달비가 한계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진짜 많이 양보해서 네.
4,000원? 4,000원까지 더 넘는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준호 씨만큼 많이 먹으면 그거 덜 아까운 거예요. 나하고 민서 씨는 최저 금액을 못 넘겨가지고 맨날 하는데도 저는 음료수를 진짜 많이 시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콜라 막 이거 시켜요. 어 진짜요? 네. 두 개 시키면 돼. 두 개씩 다 못 먹잖아. 콜라는 남겨놓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쓸어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 그래서 콜라가 맨날 많구나. 맞아요. 그게 맨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산더라박 씨 집에 가잖아요. 네. 현관부터 콜라가 나와 있어요. 민서 씨 나중에 한번 밥 먹으러 한번 소시자끼리 한번 뭉쳐봅시다. 대시자 근데 꼭 필요해요 우리는. 맞아, 많이 시켜서 한 입씩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드셔주셔야 됩니다. 장준 씨가 그래가지고 네. 많은 활약을 또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또 두 분도 함께. 예. 아까운 돈 있어요? 돈 씨? 저는 네. 고정 비용이 있는데 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네. 아샤추를 마시는데 그게 샤추가 한 번 하면은 네. 아이스티 엑스트라에 네. 한 번 하면 4,400원이에요. 그거 4,400원이요? 네, 발리뼈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마시니까 샤추가 하지 마요 그럼. 아 그러면은 아 그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네. 아, 뭔가 달달한데 끝에 그 쓴 있어야 살짝 돼요? 씁쓸한 맛이 예. 계속 마시게 되거든요. 아. 그냥 아이스티는 달아서 계속 못 마셔요. 예, 예. 네, 아샤추는 예. 계속 마시게 돼서 그거 안 마시면은 뭐 하루가 살짝 빵꾸는 느낌. 아, 그래서 아샤추 4,000원. 네, 그게 고정 비용이에요. 예, 민서 씨는 저는 빨래방인데 예. 건조는 아. 오케이거든요. 예. 근데 빨래만 돌리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그게 좀 이상하네. 왜냐면 빨래는 괜찮은데 건조가 아깝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건조는 바로 예. 내가 입을 수가 있는데 예. 빨래는 솔직히 집에서 알뜰 삶음 하면은. 아. 네, 완전 네. 뽀송뽀송하게 되는데, 되는데 빨래방에서 5,000원이 주고 빨래를 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5,000원이 제일 크네 여기 돈이.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아껴보고 싶다. 그렇죠. 그래 사람마다 이게 참 다르니까. 네. 그렇죠. 네. 이 뭐 아껴볼 방법이 근데 딱히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아 많이 아쉽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3위 갑니다. 위태롭고 위험한 매력을 보여준 독보적인 그룹 몬스타엑스의 뷰티풀 라이어가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예. 너무 좋아요. 맞아요. 뷰티풀 라이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 기현 씨가 누워서 자면은 목이 잠긴대요. 거의 이제 메인 보컬인데. 아. 그래서 대기실에서 앉아서 자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이 덜 잠기게. 오, 대단하시다. 음악 방송할 때 않은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서 혹시 드리핀도 세 분도 아 이런 나만의 꿀팁이 있다 아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좀 낫더라 후배들한테 알려줄 거 있어요? 그냥 뭐랄까 이제 진짜 누워 자고 싶을 때 네. 뒷머리 망가지지 않게 어떻게 자요? 그 페트병을 이렇게 머리에 대면은 좀 덜 눌리더라고요. 그거 저도 필요해요 사실. 네. 여기다가 네. 이제 약간 여기가 많이 눌리잖아요. 네. 이 뒤통수가 네. H인구 건이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밑에다가 여기 네. 여기 눌려도 여기 되니까 쏙 들어간데 쏙 들어간 데다 놓고 이렇게 누우면은 그러면 그 500ml 아니면 500ml 네. 아, 요거를 뒤에다가 옆으로 네. 이렇게 네. 베개처럼 그러면 덜 눌린다. 덜 눌려요. 그리고 여기 기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기댈 수 있어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물병. 물병 저거 필요해요. 진짜 차에서 이동할 때. 네, 차에서도 저희는 항상 조그만 병인 거죠. 그 몽땡스트 네네. 그 500ml 그걸로 네. 이제 미니 베개로 해서 알겠습니다. 잘 쓸게요. 네. 혹시 또 다른 거 있어요? 혹시 뭐 근데 사실 이 음방 할 때는 진짜 꿀팁은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건데 네. 그냥 예쁘게 잘 나오려면 네. 안 먹고 안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먹고 안 자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게 예. 참 딜레마인 예.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안 잘 때가 오히려 목도 좀 덜 잠기고 예. 그리고 이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방할 때는 좀 예쁜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늘 뭔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네. 아 그냥
내가 오늘 참고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덜 한 것 같아요. 티는 이게 좀 가능해. 내가 이게 계획을 딱 세우면 그대로 가거든. 티는 네. 가능해. 반대입니다. 네, 반대로 여기 자자. 티가 아니잖아 여기는. 그래 달라.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헤매 받으면 얼굴이 또 뽀송뽀송해지더라고. 거꾸로. 그쵸? 예,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비우고 하는 스타일이고. 딱 자면은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자기 방법이 자기 예,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MBTI에 따라서도 맞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근데 유일하게 우리 T니까 우리 준호 네. 씨가 혹시 준호 씨 멤버들이 너무 감정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네. 힘들었던 적 있어요? 나는 이렇지 않은데 우리 멤버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예. 아니면 저희끼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뭔가 이게 바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빨리 해야죠. 네, 이게 뭔가 이게 아 힘든 건 힘든 거고 현실은 현실인 거가 당연하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빨리 하고 싶은데 애들이 뭐 약간 말을 움직여. 보태거나 약간 움직여. 이럴 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상황 그래. 몇 번 있죠. 맞아요. 그 중에 한두 명만 튀어도 같이 끌고 가면 맞아요. 되는데 네. 혼자 힘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네, 반대로 그 또 MBTI는 네. 그 준호만 아 준호 협이 T인데 네. 다 T 같아요. 느낌은 네. 네네 다 T 같아서 네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네. 준호 씨가 괜찮아야 되는데 뭐 그럼 괜찮은가 다 봐요. 다 T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사실 이제 뭐 화합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T라서 T 입장으로서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 예, 네, 다른 분들이 너무 단체 생활할 때 우리 T는 항상 해결 위주로 하는데 맞아요. 그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예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준호 씨를.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 갑니다. Baby one more time. 손가락 두 개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주얼리의 One More Time이 제목인 영어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알죠? 이 춤 잘 몰라요? 네, 와, 이건 잘 몰라요. 그렇구나. 이 유명한 ET 춤이라고 아, 예,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예.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저도 이 곡을 One More Time 이란 곡이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2위 만나볼게요. 한편의 동화책을 읽는 듯한 힐링송 악뮤의 히어로가 제목이 영어인 요즘송 2위 차지했습니다. 악당 뮤지션 히어로가 네. 흐르고 있습니다. 멤버들끼리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히어로로 느껴졌던 적 있어요? 아, 저 얼마 전에 있습니다. 오 있어요. 진짜 좀 출출한데 네. 뭔가 시간이 좀 늦어서 배달음식 같은 거 시키기 좀 그럴 때 너무 늦어서 준호가 고기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근데 준호가 먼저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먹고 싶어서 예. 라고 했는데 그치. 같이 이렇게 먹어준 예. 준호가 다 꺼졌어요. 근데 준호 씨 밤에는 정말 히어로 같다고. 히어로 네. 밤에는 고기는 괜찮아요. 고기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제 맞아요. 몸무게 증량이 되는데 고기만 구워서 먹으면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이미 다이어트 할 때여가지고 네. 저는 한 3점인가 먹었고 다 사실 동윤이가 다 먹었어요. 그 동윤이가 부족한 것도 다시 구워다 갔다. 맞아요. 아니 본인이 좀 구워야지. 그래. 아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준호가 자기가 하는 게 잘 구워. 마음 편한가 봐요. 원래 맞아요. 대식자들이 음식을 좀 잘해요. 자기가 많이 먹고 잘 먹으니까. 대신 저는 먹고 바로 치워줍니다. 치워주고. 네. 치워주고. 두 분이 원래 환상의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환상의 커플. 케미가 잘 맞아요. 그렇죠.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항상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죠. 네. 얘기는 그때 안 했는데 느꼈어요. 어떻게 느껴질 거예요. 네, 반응이 네, 동윤이 너무 막 잘 먹어주고 네. 뭐 치우는 것도 막 금방 내가 치울게 이렇게 하고 해서
굉장히 뭐 다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그렇죠. 읽는 사이가 됐네요. 네,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멤버가 히어로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연습실에서나 혹은 뭐 무대에서. 저는 아무래도 리더인 윤성이 형이 네. 항상 저희 안무 연습 끝나고 네. 자기도 힘든데 항상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아 네. 정말 대단하다. 히어로 같다 생각이 그래, 듭니다. 맞아, 제 힘든 자리예요. 남자 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데 늘 또 항상 애써주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자, 히어로처럼 보였던 순간 더 할 얘기 없죠 이제. 네. 또 있어요? 아, 그 저희가 뭐 버벅거릴 때마다 네. 구해주시는 소연 누나가 아, 네. 이렇게 최고 히어로죠. 네. 아, 히어로예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세 분이 방송 이제 너무 잘하니까 네.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부담이 없는데 네.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우리 민서 씨 나랑 눈만 마주치는데 계속 또 기회를 주면 또 말을 또 더듬고 맞아. 막 이래가지고 아니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너무 잘해요. 네. 근데 그거 느끼죠. 본인들도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부담감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흐르는 대로 네. 그마저도 하나의 에피소드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맞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또 많은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세 분만 덜렁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뭐 동표 씨하고도 네. 친다고 네. 어째 모니터 해줘요 동표 씨가? 아, 모니터는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뭐 늘 이제 나오면은 잘 보고 있다 했더라 예쁘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각 이제 바쁘니까 많이는 네. 못 보지만 네. 뭐 볼 때마다 뭐 그냥 되게 좋은 얘기 해주죠. 진짜 진심 어린 네.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네, 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표 씨도 자주 보거든요. 동표 씨도 얼마 전에 노래 나온 거 알죠? 네. 예, 그 챌린지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해주고 네. 그래서 서로서로 이번에 동표 씨가 챌린지 이거 참여하나요? 이번에 지금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바빠서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냥 아 이거 우리도 나오면 해줘 이렇게 했었는데 네. 제가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한번 이럴 때 또 한번 만나서 그렇죠. 네. 네. 뭐 보는 거죠 뭐. 맞습니다. 어차피 영상 미리 보내주니까 네. 예, 예. 혹시 두 분도 아, 나 이거 영상 보고 좀 나랑 같이 해줘라 할 부탁하고 싶은 분 있어요? 와,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찍었었네요. 동표? 네. 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너무 하면은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신호도당이 부족하네. 근데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네. 너무 다행이네요. 아, 바로 했었던 것 같아요. 동표 씨가 만약에 방송 들었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아니, 무섭지. 아니, 찍었는데. 나, 나랑 찍었는데 왜 저러지? 맞네. 뭐 너무 무섭지. 아, 맞아. 제가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고 아, 그랬었네요. 동표랑 찍고 찍었었어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된 상태니까 여러분 네. 올라올 거고요. 네. 두 분 혹시 부탁하고 싶은 동료 있어요? 저도 그때 아육 때 얘기했어가지고 네네. 아직 일정을 못 잡았는데 네. 그 엠파선드원 시연이랑 그리고 판타지 보이즈의 성민이랑 민서랑 같이 얘기했었어가지고 네. 일정을 잡았는데 네. 아직 찍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뭐 일정 잡았으니까 곧 또 기대하고 네, 그렇죠. 조만간 또 찍겠습니다. 네네. 아, 다 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네. 우리 동윤 씨는 저 한번 골차 선배님에 찍어볼까요? 우리가 골차 장준 씨하고 네. 한번 해가지고 같이 네. 장준 씨가 애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우리 드리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랑도 많이 진짜요. 많이 했었어요. 아, 제가 저번에 고차 선배님이 삼행시 같은 걸 하는 걸 장준 선배님이 삼행시 네. 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게 센스가 최고죠. 네, 근데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장준 선배님은 진짜 웃겨요. 맞아. 네. 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삼행시 같은 걸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아이돌 원탑 예능돌이라고 제가. 네. 아, 근데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장준 씨를 예, 그래서 맛만 볼게요라고 여러분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장준 씨와 제가 하는 먹방이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최고의 예능돌이죠. 최근에 진짜. 장준 선배님 개인 유튜브도 하고 너무 잘 돼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네.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준 씨와의 챌린지.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예.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전세계 K-POP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노래 2PM의 하트비트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Girl you gotta know you got that fight 내 미소는 fine art 내 영혼을 깨워 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바이브가 남다른 가수 태양의 노래 바이브가 제목인 영어의 요즘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비타 피처링 지민이고요. 바이브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할 텐데 오늘 동윤 씨 네. 어떠셨어요?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 여기서 지금까지 한 라디오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말 많이 했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항상 여기서 뭔가 집중 탐구해 듯이 집중 탐구하듯이 네.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네. 저희 엄청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괜찮았어요. 네. 네네. 여기 하는 건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엄청 편하고. 네네. 우리 민서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어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추억 노래 네. 많이 듣고 요즘 노래 많이 들으니까 옛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옛날 그 향수가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되게 좀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또 수현 누나랑 너무 또 재밌게 네. 매번 컴백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네. 어, 너무 힐링하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사람. 저는 재밌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씨. 저도 뭔가 못한 얘기는 진짜 없는 것 같고 아까 뭐 LA 갔을 때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재밌었던 감정이랑 날씨 이런 게 다시 한번 떠올라서 그쵸. 너무 그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그리고 2024년에 이렇게 두 번 또 컴백이 있었어서 네. 저 너무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예. 이제 음악 방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엔딩 요정 신경 써서 뭐 많이 잘 봤는데요. 네. 뭐 손기수도 보고 다 봤는데 어, 좋은 것들도 많이 연구해서 네. 엔딩 만들어주시고 시고 어, 올해 안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로 드리밍 따랑해요. 귀엽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드리밍 따랑해요. 드리밍 따랑해요. 안녕.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